남자복 없는 여자. 예, 특징. 선생님 봤을 때. 특징이 많죠. 네,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짜리몽땅한 사람. 네. 그리고 이왕이면은 바탕이 제대로 안 된 사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왕이면은 앞블록 뒷블록 나와야 되는데 옆으로만 퍼지는 사람. 네. 그리고 뭐 가서 냄새라도 좀 좋은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냄새가 조금 쿨이거나 처음 연자라 가서 접근 못할 것 같은 간상이라고 간상이 딱히 있는 거는 아니지만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지. 네. 가서 솔직히 말해서 집어넣지 않고 싶은 정도로 그런 집어넣지 않고 싶다고? 그럴 정도로 네. 앞면에 다 보이잖아요. 네. 어? 그렇잖아. 뭘 집어넣어요? 아니 뭘 집어넣고 뭘 자꾸 시궁으로 하네. 뭘 집어넣게 뻔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네. 네. 어? 그리고 이왕이면 뭐 예를 들어서 보고 싶지 않은 얼굴 정말 뭐 한 곳이라도 좀 이뻐야 되는데 이쁘지도 않잖아. 네. 그런 사람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쪽 한국이나 어느 전 세계적이나 조금 나태해져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나를 보면 돼. 자기 디스한 거야? 나를 보면 돼. 나를. 그리고 밤마다 있잖아. 이상한 소리로 자꾸 나한테 전화하면 너네 뒤진다 진짜. 어? 왜? 나를 이길 자신 있어? 자신 있으면 나한테 덤벼. 덤비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자꾸 밤마다 전화질이야.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아니. 특징을 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만 안 만나면 돼. 오케이? 아, 남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네. 없죠. 어딜 봐서 이게 올 것 같아. 어딜 봐서. 어딜 봐서. 근데 점은 잘 온다? 아이 그럼. 오늘도 인정받은 사람이야 나 나름대로. 일단은 그 남자복 없는 여자의 특징은 나 황금사 선생님한테 오시면 내가 자세히 가르쳐줄게. 알았죠? 나한테 자기 디스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지. 난 꼭 디스하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나한테 점 안 부르면 안 돼. 혹시 남자가 이 영상을 보고 뭐 연락이 온다든지 만나자 하면 만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지. 기다리지.